책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건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의 박은총 대표가 최근 발간한 책을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힙한 크리스천 문화를 이끌고 있는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박은총 대표를 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2주 전이었나요? 최근에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이름으로 신간이 나왔다고요? 네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기존에 이미 나눠졌던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저희 또 더한 메시지들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외에 다양한 저희들의 사진들과 저희들이 걸어왔던 여정들을 좀 담아서 네. 예, 선물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 책 내용도 궁금한데 이게 뭐 실로 엮은 뭐 1세 아, 네네. 네. 어떤 그 출판사에서 추천해 주신 게 사철 제본이라고 네. 이제 컷 표지 자체를 이제 실로 엮어서 좀 더 특별하게 보이게끔 이제 1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그냥 생각과 가치관, 철학, 신학, 신앙 등을 다 담았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또한 그런 간증,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책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예. 아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좀 반응들이 지금도 이제 조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그 반응들을 잘 신경을 안 쓰는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보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주변 분들께서 이렇게 좀 사랑해 주시고 네. 이렇게 옆에 선물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걸 또 보면 또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죠. 뭐, 네. 근데 뿌듯하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사실 많이 부족한 네. 책이거든요. 예, 내용 면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저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에 비해서 좀 내용적으로 많이 빈약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네. 겁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로브에 대한 다양한 수식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좀 대표적인 걸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19 이전부터 미디어와 SNS를 통한 예배의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엄청 너무 강력한 수식어라서 부담이 확 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온라인적으로 뭔가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예. 코로나 때 막상 경험해보니까 저희는 여전히 그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저희 스스로 더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을 준비하신다고 하시지만 네. 오히려 저희는 또 오프라인을 이제 더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네네. 네, 그렇군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1만이 지금 넘었나요? 네, 이제 곧 12만이 돼가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보면 뭐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네네.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 많은 청년들 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채널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그렇죠. 그 영상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구독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일 체크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위러브가 있는 곳이라면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데 그 이유가 뭘지 네, 상당히 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진정성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성. 저 네.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에서도 보시면 많은 분 아시겠지만 참 솔직하게 그냥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예. 저희 윌러브에서는 이제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면 좀 불편하게 여기셔서 저희가 서브 채널 또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선 더 솔직한 브이로그, 더 솔직한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좀 저희들의 진정성을 많이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시대는 또 진정성의 시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함과 진정성. 그냥 좀 앞뒤가 다른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예.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아 보였으면 좋겠다. 똑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스텝 중에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차 안에서 이 시간 될 줄 코란 찬양을 듣고 가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그럼 이런 좀 대중의 어떤 관심 실제로 좀 체감을 하십니까? 어떤가요? 좀 근래 들어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고 이리저리 뭐 콜라보라든지 어떤 다양한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연락을 줘서 오히려 대중보다 실질적으로 뭔가 더 일이 이제 이걸 중심으로 펼쳐지는 걸 보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콜라보 계획도 좀 있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벌려놨던 일들을 이제 수습하는 게 좀 급급해서 네. 이제 그게 또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저희는 또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또 뛰어갈 다양한 콜라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미러브의 시작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이었나요? 네, 이제 위러브라는 이름이 이제 2017년도 한 4명 정도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곡을 하나 낸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팀이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3월쯤에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자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지인들이 또 모이고 그래서 정말 그냥 예배 공동체처럼 그렇게 모여서 정말 좋은 콘텐츠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모인 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팀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좀 어떻게 갖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너무 여기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아, 그래요? 저희가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 고백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하는 그 찬양들의 가사말들 하나하나는 저희들의 처절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저희 가사들 보면은 사실 그런 회개적인 내용도 참 많고 하나님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우리 모습들 많이 연약한 모습들에 대한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사실 저희를 보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같이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좋은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어떻게 또 저희가 넘어질지 모르고 저희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또 그래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그 마음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저희를 안 보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저희 너무 이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고 지금 저희도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언제 또 한국 교회에 엄청 안 좋게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부담감이 그런 가지고 또 있죠. 오히려 그런 정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 어떤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또 오히려 어떤 그 미러브 팀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위로부가 정말 한국교회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사역에 대한 비전도 있을 것 같고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너무나 좋은 가치들, 기독교적 가치들과 그 신앙적 내용들은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여길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세상에 저희가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부분을 저희가 잘 지켜나가면서 여전히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예수님을 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향후에 이제 2020년 하반기잖아요. 뭐 하반기에 또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네, 저희 다음 주에 또 신곡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계속 곡을 내고 예. 있는데 다 피에스타라는 그 저희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때 발매 그때 준비됐어야 될 곡들 이제 하나씩 내고 있는데 네네. 아마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음악과 더 영상적으로는 좀 더 달려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상황이 진정되면은 더 다양한 프로젝트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롭게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반기에 사역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 박은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